아직 집까지 할인받을 경지에는 오르지 못했다. 대신 다른 게 있었다. 부모님께서 아 이번에 두유를 사고 싶은데 저는 사달라. 그러면 제가 이제 찾아보고 저렴하게 파는 두유 있으면은 여기서 구매를 해서 부모님 댁으로 이제 배송해 드리는 거죠. 부모님이 물려준 똑소리 나는 두뇌로 두유를 박스로 드리는 나들. 과연 이건 얼마에 샀을까? 세 박스에 17,700원? 얼마나 싸게 사신 거예요? 보통 마트에서는 이게 한 개에 750원에 팔고 있어요. 근데 저는 246원에 구매를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개당 504원 정도 아꼈거든요. 어려워요. 그래서 총 다 합해서 72개를 구매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아낀 금액은 36,288원. 항상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다들 다 그렇게 계산하시지 않나요? 당신만 그래요. 죄송합니다. 항상 제 생활 신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10원을 우습게 본 자 나중에 10원 때문에 울게 된다. 항상 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확 와닿네요. 10원짜리를 우습게가 아니라 무섭게 보는 미스터 간장. 8년 전부터 좋은 일도 하고 있었다. 돈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봉사활동도 한단다. 이래저래 훌륭하네요. 똑똑한 머리를 이용해 돈을 버는 미스터 간장. 10원짜리도 아끼는 그의 마음은 넓어. 아주 스티슨 다크 초콜릿? 사람들은 초콜릿 하면은 다들 달콤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다크 초콜릿의 맛을 보면은 그 달콤한 맛 그 속에 아주 쓴 맛이 숨어 있거든요. 돈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당장 돈이 있을 때는 10원짜리 한 푼 우습게 보고 1,000원도 우습게 보거든요. 하지만 돈이 막상 필요할 때는 그 10원 때문에 울 수도 있거든요. 여자들의 로망, 결혼식의 꽃, 신부를 더욱 아름답게 빛내줄 웨딩드레스. 그런데 드레스 대여료가 많이 비쌌던 것 같아요. 그 하루를 위해선 좀 비싸지 않나 싶기도 하고. 비싸도 너무 비싼 것이 바로 이 웨딩드레스라는 사실. 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셀프 웨딩이 있는데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하여 탄생한 이른바 셀프 웨딩이 대세라는데, 셀프 웨딩으로 돈 좀 벌었다는 바로 그 사람, 생방송 투데이에서 찾아가 봤다. 댁으로 찾아갔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웨딩드레스를 보니 잘 찾아온 것 같은데. 웨딩드레스로 성공하신 분이 맞나요? 예, 제가 요즘에 웨딩드레스로 잘 나가는 사람 맞습니다. 연매출이 그럼 어떻게 돼요? 저희 연매출 3억. 우와. 그녀가 바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 이수진 대표. 그녀의 사무실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역시나 웨딩드레스들. 저마다 우아하고 화려한 자태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과연 그녀는 어떻게 웨딩드레스로 돈을 번다는 걸까? 요즘에 그 젊은 분들이 직접 웨딩 촬영을 위해서 직접 드레스도 고르시고 스튜디오 정하시고 이런 것들을 셀프 웨딩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셀프 웨딩 원하시는 분들한테 드레스도 대여해드리고 그리고 뭐 스튜디오나 메이크업 하는 분들 필요하시면 은기에 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때마침 그녀의 셀프 웨딩 숍을 찾아온 세 명의 손님들. 어떤 촬영을 하려는 걸까? 촬영할 때도 옷 같이 입으실 거고요. 어떤 용도로 입으시는 거예요? 웨딩 촬영 아니시면 뭐 돌잔치? 저희는 웨딩 촬영. 웨딩 촬영. 저는 2주년이라서. 아, 그러세요? 아, 그러시구나. 생각해 두신 옷이 있으세요? 허리가 좀 없어서 좀 허리를 강조할 수 있는 옷을. 잘 녹해 보이는 디자인이에요. 허리 강조. 예전에 결혼식 때 입지 못했던 스타일 네, 입고 싶으신 거죠? 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때 막 이런 샤랄라 옷은 못 입어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이런 옷들도 많이 입으시고요. 본격적으로 드레스 고르기에 나섰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그 종류가 엄청나 보였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그럼 이거 한번 입어보시고요. 웨딩드레스로는
한 200벌 정도? 파티에서 우와. 입는 롱드레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돌잔치에서 엄마랑 아기랑 입는 미니드레스도 있고.